하면서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걸 먹는 거,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듣는 거, 노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노래하는 게 가장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진짜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그냥 나대로 사는 거, 나답게 사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제 자기가 생각해놓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제 이뤄간다고, 가까워져 간다고 생각할 때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거? 마음 맞는 사람들과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게,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네. 사랑, 그리고 돈, 그리고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일단 가족, 건강, 명예, 건강, 사랑, 명예. 일단 가족, 건강,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돈 이런 건 딱히 뭐 행복이 세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안 들기 때문에 건강, 가족,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주변 환경 있잖아요, 어떻게 또 조용하다던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 되게 시골스러운 분위기.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뚜렷하게 아는 것, 어떻게 보면 꿈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두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돈이랑 명예도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가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는.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노력으로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운이나 이런 너무 가지 많은 것들에서 결정되는 거라서 그게 세 개가 가장 그렇지 않은가. 네. 그냥 작업이 너무 잘 됐을 때, 작업을 안 할 때는 누울 때죠. 연습 끝나고 누울 때. 요즘은 안무 레슨 엄청 길게 해요. 정말 이제 좀 몸이 힘들구나 느낄 정도로 조금 오래 안 돼요. 이제 끝나고 이제 숙소에서 샤워를 할 때,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또 있을까요? 춤추고 나서, 진짜 땀 흘리고 나서 딱 씻고 잠잘 때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는 제가 뭘 만들어서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어차피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뭔가 요리를 새로 제 레시피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연습 끝나고 잘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요? 잠 잘 때요. 그냥 멤버들이랑 수다 떨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근데 맛보는 건 되게 좋아요. 이게 많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한 가지 한 가지 맛보는 걸 좋아해서, 사실 가린 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냥 저는 집밥? 치킨, 피자, 패스트푸드, 돼지국밥. 저는 고기요. 그리고 고기. 역시 고기가 아닐까요? 저 삼겹살이 너무 좋습니다. 단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단거. 최근 들어 단호박이 굉장히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사 먹을 예정입니다. Everybody say no. 글쎄요, 저는 방탄소년단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 안 해요. 저는 아마 그런 사이 생긴다면 아마 생길 리 없겠지만, 없어야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 후회가 안 남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스토리 자체가 이게 뭐 우정이냐 뭐 사이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동일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서로 잘 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한테도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랑 갖고 싸우면 말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볼 것 같아요. 딱 지금 제 컨셉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저는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저였다면 저 역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을까. 네? 저는 충분히 이제 우정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다른 멤버들의 좀 행동을 좀 보고 좀 빈틈 공략할 것 같아요. 좋아하면 진짜 그 사람한테 한번 꽂히면 진짜 다 주는 타입이라 끝까지 제가 여자를 아니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프리티 워먼이라는 좀 된 영화가 있는데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자분과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우울한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내 사랑을 내겠다. 우울하진 않고 제 노래방 18곡입니다. 내 사랑이 되겠다. 개인적으로 저희 2번 School of Affair 앨범에 하루만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제 파트에 이제 제가 가사를 직접 썼는데 그 곡이 저는 되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썼기 때문에 하루만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정말 하루만 이런 곡에서 저의 진짜 뭔가 감정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 노래 이번 영화 중에 결혼한 곡 있잖아요. 그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연인과의 사랑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한 가족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 서로를 사랑해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 엘사도 안나를 사랑하고 안나도 엘사를 사랑하고 그런 뭐 크리스토프도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이었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보통 이제 대중가요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남녀간의 사랑을 말해서 다루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어떤 사람을 위해 주고 그냥 그런 게 아닌가. 늑대 이유. 나라면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거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떠나가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상가대에서 또 다른 남자는 그 여자 옆에 있어주고 그런 게 좀 진짜 사랑을 좀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반창고라는 영화 봤는데 되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저도 그거 한번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그렇게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거나 그리고 또 뭐 배고프다고 하거나 뭐 어떻게 할 때 팬분들이 듣고 막 막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표정하고 정말 그런 게 진실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할까요? 무대를 할 때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정말 오래 아침부터 그 길을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 때문에 저희 3분, 4분 보시려고. 그럴 때 정말 저는 항상 너무너무 되게 감사하고 안쓰럽고 되게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들을 읽을 때 편지나 이런 트위터 멘션들을 읽을 때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뭔가 좋은 적이 있나? 이런 사랑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방송을 나가기도 하고요. 뭐 어디 공연을 가거나 하면 이제 다른 가수분들도 같이 오시는데 그때 이제 적은 분들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다른 팬분, 가수분들의 팬분들 못지않게 저희를 위해서 소리 질러주시고 저희만 봐주시고 할 때 되게 감동이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제가 랩을 하는 거지만 랩이나 노래가 저는 말의 멜로디가 말의 리듬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감사할 때 제 이야기를 들을 때죠. 항상 생각하죠. 정말 저희가 뭐 공식 카페도 있고 트위터도 있잖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멘션들 많이 확인하고 카페에서도 이제 뭐 2BTS에 올라오는 저희들 글 같은 것도 확인하면서 되게 많이 봐요. 이런 팬분들도 있고 이런 팬분들도 있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랑을 주시는 것보다 더 저희도 이제 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거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제가 표현을 되게 못해요. 표현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거를 참 표현 못할 때 아쉽긴 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멘션을 달아줄 부분은 쉽지만 아직 부끄러워가지고 다 멘션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나중에는 열심히 표현하는 그런 정무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말로 표현하는 타입인데요. 그냥 정말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팬분들한테 사람인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러니까 팬과 가수라 연예인과 팬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너무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 모순이기도 한데 그냥 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이번 앨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가까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말 멋지고 매력있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끼리 다정한 모습에 그런 것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